추위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이번 주는 한파 대신 미세먼지가 또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자, 서울 지금 미세먼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주말 내내 미세먼지 장막에 갇혀있던 광화문 도심이 이렇게 오늘은 먼지 없이 탁 트여서요. 건물의 윤곽도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동풍에 미세먼지가 밀려나면서 모처럼 쾌적한데요. 오늘 낮에는 기온까지 쑥쑥 올라서 마치 초봄 같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모처럼 영상 1도 선으로 출발했는데요. 예년 이맘때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입니다. 낮에는 서울이 9도로 3월 초순만큼 온화하겠고, 광주 11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세종과 충남, 광주와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유지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도통 단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심한 추위는 없는데요. 대신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가 머무는 만큼 대기질 예보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매주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실내 스트레칭과 주 3회 걷기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